워크샵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샵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 순서로 광역 대표 대학생 파트너 위촉식과 힐링 하모니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광역 대표 대학생 파트너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요에는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각 광역의 대학교 대표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대표 대학생 파트너는 각 광역의 대표와 부대표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대표, 부대표 학생분들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하게 될 전국 대표, 부대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소속, 강원도 광역치매센터, 이름 박소희, 귀하를 치매 예방, 극복 활동을 위한 대학생 파트너 전국 대표로 위촉하오니 치매 극복을 위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4일 중앙치매센터장 김기웅. 위촉장, 소속 인천광역치매센터, 이름 김하늘, 귀하를 치매 예방 극복 활동을 위한 대학생 파트너 전국 부대표로 위촉하오니 치매 극복을 위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4일 중앙치매센터장 김기웅. 위촉장, 소속 충북광역치매센터, 성명 이동헌,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을 대표하여 멋진 활동을 해줄 대학생 파트너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힐링하모니와 대학생 파트너가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대학생 파트너 대표단 분들은 합창 단원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힐링하모니 합창단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이번 워크샵을 위한 축하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부를 치매 극복송의 악보는 내 외빈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치매 극복을 위해 힘차게 같이 따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힐링 하모니와 대학생 파트너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이란 없죠. 우리 사랑이 모여
해요. 가족의 사랑으로 당신을 기억해요. 사랑해요. 기억해요. 네, 이번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축하하기 위해 멋진 공연을 해주신 힐링하모니 합창단과 대학생 파트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치매극복송은 중앙치매센터 홍보대사인 여행스케치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워크샵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동일하게 3명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패널 토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윤종철 센터장님이십니다. 경도 치매환자 활동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발표에 앞서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분들하고 좀 다르게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결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경증 치매 환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안의 한 가지의 방식을 지금 취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많은 이제 사실 여러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또 주시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 환자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경기도에서 노인 인구가 약 120만 명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국가치매 이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유병률을 대입을 해보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한 치매 환자가 약 11만 명 정도 존재할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비율로 또 나눠보면 11만 명 중에서 약 70%가 경도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치매 환자가 보건소에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될까? 올해 기준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 경기도에 있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40% 정도가 보건소에 이미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에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까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전체 치매 환자분 중에 몇 퍼센트일까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해보면 약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 이제 판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많이 잡으면 약 반 정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것 같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 약 20% 정도가 등급 외자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족이 이런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 환자분들, 특히 경증의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은 직접적인 돌봄보다는 같이 있는 것, 관찰하는 것, 실수를 할까봐 조언을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도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커다란 이제 케어 행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치매 환자분들은 치매 환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느낄까? 우리는 앞서 이제 일부에서 국가 치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럴 것이고 치매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경우에 아까 김경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영국의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첫 번째 내셔널 디멘치아 스트래티지를 발표를 할 때 그 당시에서부터 외국은 치매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일곱 가지의 이제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라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일곱 가지의 위시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는 내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나는 존중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 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와 시민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그 권리가 있고 그것을 존중받고 느껴야 된다. 여기에서 요약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와 이제 맥락을 찾아 들어가면 치매 환자는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을 본인이 살고 싶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도의 치매 환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옆에서 조그만 도움을 주면 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치매 환자의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놓았을 때 경도의 치매 환자분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의사로서 치매 환자분들의 시비어리티를 판정을 할 때에도 알게 모르게 경도로 손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도가 중등도에 굉장히 가까운 분도 있고 또는 거의 MCI 레벨의 경도 인지장애 수준으로 매우 가까운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생활 수준에 따라서 생활 기능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스펙트럼을 나눠본다면 경도의 앞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거나 동행하는 정도 수준만으로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일 거라고 보는 거고 경도 중에 조금 더 뒤쪽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뭐 씻고 뭐 옷 입고 대소변 가리고 이런 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약간의 기본적인 그 사회적인 생활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이 존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등도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서비스 체계에서 중등도 또는 레벨 2의 그러니까 경도 치매 환자 중에서 약간 뒤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거나 이제 재가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앞쪽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맞을까? 지금 전국에 있는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에서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사업의 파퓰레이션이 이 부분에 이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서비스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디멘치아 액션 얼라이언스에서 얘기한 치매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이 고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하는 치매센터 또는 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일단 치매상담센터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도 치매 환자분들이 낮에 집 바깥으로 나와서 만나고 걷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하나의 이제 센터 모델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센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소셜 액티비티를 증강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늘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센터의 이름을 이음센터라고 지은 이유는 치매가 걸리고 나서 치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리는 것들을 이어보자. 더 빨리 끊어지지 않도록 이음을 유지시키자. 무엇을 잃느냐? 본인의 과거와 현재, 본인의 몸과 마음, 치매에 걸린 어르신과 그 가족, 치매에 걸린 어르신의 교우관계, 치매에 걸린 어르신과 대학생 파트너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치매 환자가 그 지역에서 치매가 있지만 활동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아울러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과 그 지역이 괴리되지 않는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결이 필요한 것이 경증 치매 환자이고 그 경증 치매 환자를 이어주는 것이 이음센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음센터는 몇 가지의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역할 중에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이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또 치매라는 병,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서 생기는 과도한 장애,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액티비티가 밸런스 있게 들어가야 되겠다. 치매 환자에게 물론 치매는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니까 커그니티브 펑션에 대한 인지 기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고 인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지와 신체와 사회적인 활동이 모두 다 밸런스 있게 제공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퍼스널 인터벤션 뿐만이 아니고 아까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배치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릴레이션십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 안에서 보건소 안에서 또는 뭐 자치센터 안에서 인도어 액티비티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말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함께 배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스와 자원봉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운영 원칙이 잘 조화롭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음센터의 모델이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지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 치매센터나 또는 주간보호센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부분은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좀 분명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치매스 지금 기존의 치매센터에서 대체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치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Cognitive Rehabilitation 또는 Treatment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가 Cognitive Improvement 또는 Depression의 완화 이런 이제 효과성 입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반면에 주간보호센터로 옮겨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내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치매센터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치료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보호 기능이 강하다. 이음센터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매개는 주로 활동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의 측면에서는 치매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이제 퍼스널 인터벤션 또는 퍼스널한 케어 위주라면 이음센터에서는 가족도 함께 케어의 대상이 된다. 자격은 치매센터나 이음센터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주 타겟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룹 구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치매센터들이 대체로 클로즈된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다거나 이랬을 때 뉴 멤버를 받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인터벤션 프로그램의 주 프로그램들일 것입니다. 이음센터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활동 프로그램과 건강관리가 추가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음센터에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두 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저비용으로 비용을 적게 드리고 경도 치매 환자에 대한 인터벤션 서비스를 경도 치매 환자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적용해보자 라는 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두 명이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 보건소나 이제 지역에 있는 불용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도비와 자치단체 비를 매칭을 해서 주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9개 보건소를 이음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했고 2018년까지 45개 보건소에 이런 기능을 가진 센터를 설치를 완료하겠다라는 도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센터를 선정은 했지만 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좀 축소돼서 시행이 될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운영 원칙과 개념을 가지고 내년에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 운영 결과를 효과성 면에서 판정을 해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계획에 따라서 확대를 할 예정일 거고 다음 내년에 효과가 좋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결과와 효과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사랑이음센터는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광역치매센터가 앞으로 이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인천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이자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신 연병길 센터장님이십니다. 치매 정신보건 연계사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마 키가 작아가지고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밑에다가 뭘 받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키가 크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 보이긴 보이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정신보건연계사업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작년 12월에 업무 개시를 했고 금년 8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열게 됐을 때 미션 중에 하나가 정신보건 연계 사업을 하는 걸로 그 부산하고 같이 그 아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신보건 연계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서로 센터들끼리 서로 의견 조율이라든지 서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목차는 이제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이제 자살에 대한 거 이제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트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신보건 연계 사업을 트윈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트윈이라는 건 비트윈의 트윈 하고 트윈 쌍둥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트윈 해가지고 트윈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제언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이제 자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치매의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후천적인 뇌질환이 있고 또 기타 이제 가역성 질병이 한 15%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주요 우울증이죠. 주요 우울증이 이 치매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주요 우울증 자체가 또 치매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에서 보면 노인 인구의 한 20-30%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요 우울 장애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1%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 우울증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는 감정 상태 이런 이제 우울증 표현이 겉으로는 표현이 적고 대신 이제 신체와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면서 또 하나 특징은 우리가 인지 기능이 저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하면은 이제 가성 치매로 해서 치매와 똑같은 그런 이제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또 이 노인 우울증은 노인 자살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노인 자살들이 일반인들, 성인들하고 달리 이 노인 자살은 이 노인 우울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예결되고 있죠. 또 치매 환자에서도 초기에 우울증부터 시작되는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보면 저도 이제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이제 알고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치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우울증 이제 컴바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드 증상, 우울 증상은 치매 이제 초기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서 이 우울증이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한 80% 이상 치매를 앓는 동안에 80% 이상이 나타난다고. 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한 58.1%가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치매 환자들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우울증과 또 자살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보호자들
치매 환자 보호자들 배우자들 중에서 이런 이제 자살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인의 자살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2010년도에 피크를 찍다가 이제 조금 감소는 되긴 했지만 10만 명당 64.2명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5배 일반인보다 한 2배 내지 2.5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지만 될 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102.3이고 여자는 이제 37.3. 그래서 여자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지만 남자는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를 보호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이제 배우자라든지 아들 며느리 또는 딸이나 사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이 배우자들 치매 환자들의 배우자들이 점점 그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치매 주호자들의 부담을 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신체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이 정신적인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그 보고에 의하면은 정신적으로 본 것은 우울증상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치매 주호자들의 한 10%가 주요 우울장애를 갖고 있고 62%는 경증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20%는 치료 중이고 24%는 우울증과 관련된 이런 약제를 이제 복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측에 를 보면은 우측에는 아무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자분이 이제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음악가인데 점점 이제 치매를 앓게 되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남편이 굉장히 극진히 간호를 합니다. 간호를 하다가 정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것이 영화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오른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작년 그 슈퍼주니어의 이특이라는 가수가 가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부모가 전부 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 배우자들인지 보호자 조호자들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재미있는 겁니다. 보건보사연에서 한번 자료를 냈습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에 나오는 자살 사건 또는 이제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이 살인한다든지 동반 자살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남편이라든지 부인 또 이제 아들 딸 뭐 며느리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살이라든지 치매 가족을 살인한다든지 살인 후에 자살을 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캐봤는데 치매 가족이 자살하는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신체적인 부담 또 장기간의 수발에 대해서 이제 지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치매 가족이 또 이제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 또 가정 불화 또 치매 당사자와 말다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그 수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치매 가족이 또 살인하고 난 다음에 자살한 것도 이제 신체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고 또 치매 가족이 동반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 보면은 치매 가족들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 또 신체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보기에는 이제 중앙치매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치매 환자 자살예방 아마 MOU를 맺은 걸 이제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치매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고 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또 치매를 앓는 경우가 많고 또 조호자들 특히 이제 배우자들한테서 이런 이제 치매를 앓고 있다든지 또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심지어 이제 자살에 미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치매와 우울증과 자살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가 여기 이제 초점을 좀 맞추게 됐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저희 뇌과학연구원의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또 5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이제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코워크하게 아주 굉장히 알맞는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I를 만들었는데요. 광역치매센터하고 저희 인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울과 자살과 치매를 어떻게 이제 서포트를 해서 저희 치매 인천 시민의 치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걸 이제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연계 회의를 11회 정도 가지고 있고 연계 행사를 4번 또 대상자 연계를 4번 또 연계 교육을 이제 3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한 5번 정도라고 돼 있는데 요즘번 한 번 더 모여서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저희 센터 직원이나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그쪽에서도 서로 무슨 사업을 해야지만 될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 직원들이 서로 이제 그걸 이제 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 회의도 저희가 6번, 7번 정도 저희가 했었고요. 예, 이거는 뭐 아닙니다. 또 이제 대상자는 이제 연계인데 연계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매센터에서 이제 연계 두 건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거기나 오시는 배우자분들이 저희가 거기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연계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계를 했습니다. 또 이 치매센터에서 이제 교육 진행을 한 번 했는데요. 노인 생명 지킴이 보수 교육에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저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통합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통합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배우자들만 모아가지고 한 16명 정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토탈 이제 12번 세션을 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명명은 이제 휴식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는 공간이 아니고 휴자는 우리가 릴렉스한다 쉰다는 거고 식자는 알식자,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또 교육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공자는 공,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나누고, 같이 감정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같이 서포트 한다는. 그리고 간자는 이제 서로 간호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공간이라는 저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그 휴식공간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 행사를 이제 네 건 정도 인천광역시 건강 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나 인천 나눔 대축제 이런 이제 연계 행사를 네 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 이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지만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식 공간을 하면서 그 휴식 공간의 12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흡족해 오시고 또 이분들이 또 자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또 발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각 저희는 치매 통합 관리 센터라든지 치매 주간 보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활성화 시켜가지고 시도를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동 세미나를 해서 치매나 정신 외관 기관의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또 인지 개선 홍보 캠페인을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대해서 치매나 우울이라든지 자살에 대해서 개선을 그러니까 교육하고 또 인식 개선을 시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그 말씀하겠지만 이제 노인에서는 이제 치매와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같이 도와줘야지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또 조우자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정신센터, 자살센터가 서로 연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이제 홍보가 필요한데 각 센터의 직원들한테 우선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초기에는 정신건강정신센터라든지 자살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저희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이 되고 또 유관기관의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대학생 파트너나 치매 서포트센터도 교육이 필요할 테고 치매 환자 조우자 교육 또는 교육 또 홍보 캠페인 또 행사 이런 걸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공동 조기 검진 사업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 보호자들, 조우자들, 특히 이제 배우자들한테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같이 검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치매 어르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치매 배우자들, 치매 환자 배우자들한테 대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앱들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대학생 파트너나 서포터스도 공동이 이용하는 것이 좀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좀 이상적인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두 번, 다음에는 이제 치매 환자 조우자에 대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 조우자들이 노인장기영역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홍보가 물론 이제까지 다 많이 해왔지만 아직도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필요하고 또 치매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또 집안의 여러 가지 환경들도 개선을 좀 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우자들에게 정보 제공이라든지 정서 지원 휴식 제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같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지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이자 당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신 이석범 센터장입니다. 지역치매센터 구축과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키가 작은데 이거 발판을 치우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발판이 꼭 필요한 앞으로도 혹시 발표하게 되면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 지역 치매센터 구축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작년에 했던 내용과 약간은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스콥은 좀 다르지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까지 이제 지역 치매센터장을 하다가 광역치매센터를 맡으면서 10월 1일자로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그 저희 대학에는 이정재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서 더 발전을 시켰는데 사실 그분이 발표를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오늘 이제 진료 문제로 못 오셔서 좀 안타깝게 제가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서울이나 인천에는 다 이제 치매 지원 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대도시 지역이고 예산이 많은 지역들이고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치매 지원 센터, 좀 치매 상담 센터, 기존 상담 센터를 확대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치매 천안시 치매 지원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3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사실은 천안도 아주 표준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안이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중소도시로 가면 과연 그것이 또 얼마만큼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비교적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급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경험을 나누고 또 그것들에서 토의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현장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미한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제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서 진단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등록 환자 수가 적고 등록 환자 수가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지원은 거의 이제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조기 검진에 집중되어져 왔지만 결국 앞으로는 그 치매 진단 받은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해드릴 것인지 또 그분들을 모시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라든가 고생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현장의 이제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사업, 이제 근본적인 치매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달 체계를 만든 걸로는 이제 처음에 그 발표될 때는 중앙치매센터, 그 다음에 권역치매센터, 지역치매센터, 특히 이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이런 식의 연계체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권역치매센터가 아닌 광역치매센터로 이제 작년에 11개 센터가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광역도 아직은 다 모든 광역시도에 이제 생긴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생겼고 이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추가로 더 설치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완비될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중앙조직 그리고 그 광역을 묶는 조직은 이제 완비가 됐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럼 지역치매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과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제 주제인 것이죠.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그 코감기가 심해가지고 발음도 새고 이렇게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보건소 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치매 그 치매 상담센터라는 걸 이제 법적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치매 지원센터 계획, 이것도 이제 복지부 계획인데요. 치매 지원센터 인력은 최소한 10명 정도를 두고 선별 검진, 실종 치매 노인 찾기, 인지자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연계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제가 볼 때 유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이 8명이거든요, 지금. 광역이 8명인데 저희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16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16개 시군구에 10명씩 직원을 뽑으면 이제 160명의 인건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봐서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장기 계획 플랜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유연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 현황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 물론 이제 보건소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담당 직원은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겸직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부분 겸직하고 계시고 이 일만 하지 못하시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담당 사업은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만 해도 제가 대표적인 거 충남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만 봐도 조기검진 사업, 등록관리 사업, 물품 지원 사업, GPS 위치 추적기 지원해줘야 되고요.
치매 가족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인식 개선 사업에서 홍보물 만들어서 돌려야 되고 그 외에 또 지자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또 이거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도 기한해서 올려야 되고 그런데 시설은 대부분 그냥 그 자기 부서에 자기 책상 하나인 거죠. 상담센터인데 상담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업무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법적으로 상담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혼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뵙고 얘기를 해보면 혼자서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다 그만두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면은 보건소의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특정 기간에 특정 사업을 몰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자살 예방 사업이 중요하면 치매 상담센터 담당자이시든 뭐든 어떤 담당이든 그쪽 부근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일단 그거 끝내놓고 그다음에 또 조기 검진 그 뭐 선별 검사 실적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꼴등할 것 같으면 11월에 있는 이제 또 전 직원들이 다 나서서 또 선별 검사를 독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다 마치는 뭐 제가 느끼긴 그렇게 느꼈는데 혹시 오해라고 생각되시면 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보건소에서 그럼 기능을 못하고 있다든가 뭐 일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적고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좀 저희가 이것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천안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각종 사업들을 제가 한번 리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쭉 봤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건강 강좌 및 선별검사, 우울증 스트레스 선별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노인 우울증도 여기서 담당하거든요. 노인 자살도 여기서 담당하고요. 그럼 간 김에 MMSE도 같이 하면 선별검사도 될 텐데 왜 안 할까? 같이 하지. 그리고 대체로 우울증이 치매 이제 특정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또는 우울증이 치매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잘 안 낫고 계속 몇 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는 치매 나중에 치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추적 조사를 하면은 치매 환자를 더 빨리 발굴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상담 센터라는 게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코올도 대표적인 치매의 또 원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교육하면서 술 끊는 교육만 하지 말고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래도 술 잘 못 끊는 분들은 또 여기서 선별검사도 하고 정밀진단도 하고 그러면 실적 걱정도 안 하고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알코올 상담센터도 또 역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사렛대학교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앞에 얘기했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제 당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치매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경증 치매 환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부서입니다. 이제 천안시립 노인병원에서 이제 맡고 있고 기존 사업하고 연계가 없는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병원 안에 있다 보니까 전문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급할지 그다음에 경도 중도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지역적으로 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입원해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되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도 하고 제가 암 치매 환자 관리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서는 방문 보건팀이죠. 치매 담당 부서하고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 각 부서마다 할 일이 많고 과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협력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바라건대 간 김에 이제 노인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야 될 노인 우울증에 대한 또 치매에 대한 선별 검사도 하고 또 치매 중단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왜 중단했는지도 방문한 김에 좀 조사하면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가서 해와야 될 과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걸 더 얹으면 그분들이 이제 다 사표를 낼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좋은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어르신 건강교실이라는 것을 가정간호팀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다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운동지도사하고 간호사가 스트레칭 세라밴드 해서 운동해주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같은 보건교육도 해주고 있고
유연성 민첩성 운전도 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라밴드,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리, 유연성 민첩성 향상 운동 다 이거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사실은 같은 주제죠. 그래서 간 김에 선별 검사도 하고 이것들을 치매에 조금 더 연결시켜서 치매 예방의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주면 어떨까?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할까? 분명히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부서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렸던 모델들은 그게 치매 상담센터이든 간에 치매 지원센터이든 간에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 내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잘 모아서 치매 위험 인자 예방도 하고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치매관리 홍보 프로그램도 만들고 치매관리 교육도 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도 이제 뭐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복덕방처럼 안내도 하고 방문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주단기 보호도 사실은 보호자분들 중에 그 주간보호센터가 자기 동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보호자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막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채널이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치매 상담 콜센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채널들이 일어나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지역 치매 센터를 맡을 때만 해도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사업들이 조금은 임의적이고 편의성 위주였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각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엄청난 무슨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그분들이 사업을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결과 보고서도 쓰고 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당장 올해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실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달별로 이렇게 나눠서 막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사업이 분산적이고 단발성인 성격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필요성이나 중요성 위주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도 하고 객관성도 확보하고 좀 통합적이면서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역 치매센터가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례 분석을 좀 해보려는데 이제 제가 사례로 하는 거는 천안시 치매 지원센터인데요. 일단 체계적인 치매 관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쭉 이제 몇 년간 계속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 기존의 치매 관련 예산들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던 예산들을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했었고 2012년 2월에 이제 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이제 전체 이제 보건소와 같이 열었었고 그래서 3월 2일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초기 예산은 뭐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그 보건소 내에서 있는 이런 각종 예산들이 있습니다. 뭐 사례관리위원 인건비로 나온 거,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치매환자 관리사업 일반 운영비, 중증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억 2,300 정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업비 안에 도비가 이제 30% 들어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사업별로 도비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치매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별도의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설립을 위한 지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건물도 없고 실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게 다행히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구보건소 공간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공간들은 이제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기존의 알코올상담센터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 정신보건센터가 2층으로 좀 올라가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한테 2층을 쓰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은 걸음걸이가 불편해서 2층 쓰면
그 낙상 사고 나면 이제 민원이 크게 발생할 거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2층으로 정신보호센터 올려보내고 이제 어거지로 1층을 뺏은 거죠. 그래서 1층에 천안시 치매지원센터가 생기고 2층에 천안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별관이 천안시 중독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뭐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건 없었고 이제 그냥 이 공간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 구입비, 뭐 그래도 직원들을 뽑았으니까 컴퓨터는 한 대씩 놔줘야 되고요. 물도 먹어야 되니까 정수기도 이제 사면 비싸니까 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제외하고 이제 별도 설치 예산인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얘기해가지고 막 웃으셨는데 실명을 거론하면 또 좀 안 좋아해서 저희 그때 직원들이 오늘은 다 땡땡으로 바꿨는데 뒤에 가니까 또 제가 이름 안 뺐더라고요. 어쨌든 팀장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니까 1억 3천밖에 안 되니까요.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다 초짜로 뽑으려는데 그러면 행정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2년차, 정신보건 2년차를 이제 팀장으로 뽑았습니다. 딴 데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젊죠. 그리고 대학 막 졸업한 친구들을 둘을 뽑아가지고 이제 작업실을 뽑아서 셋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4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개소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이라도 인건비를 좀 아끼자 그래가지고 일단 셋을 뽑아놓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조금 진행되면서 나중에 한 명을 더 뽑았습니다. 3개월 후에. 그래서 4명으로 직원을 구성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사업들을 보면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조금 다변화해봤습니다. 조직적으로 다변화해서 치매 지원센터는 자발적 검진 희망자하고 노인관리 행사 참여자들 위주로 이제 가고 방문보건팀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힘들지만 좀 하자. 그리고 보건소장을 설득해서 방문관리 대상자 중 치매 의심 대상자하고 거동불편자를 하자. 그 다음에 보건지수하고 진료소는 해당 지역의 자발적 검진 희망자하고 내소진료 대상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해서 천안시 노인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예전에 한 걸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내려서 그 윽박을 지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저는 평가 점수, 뭐 순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하면서도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해마다 조기검진 사업을 꼴등을 하는데 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맨날 꼴등한다고 혼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상을 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별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그 보건지소진료소 이제 연찬회를 열면서 교육, MMS이나 이런 그 사업에 대한 교육하고 저희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 공유하고 시상을 좀 했는데 뭐 시상이라면 큰 건 아니고요. 그 전통시장 가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이렇게 해서 그 지소 하나 뭐 그 다음에 그 진료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약간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소 진료소별로 이제 목표 인원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인구 대비로 정해 가지고 이제 그냥 매달 발표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푸시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다른 지소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적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저는 자료만 계속 배포를 한 겁니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 직원들 시켜서 가끔 전화드려서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저희 직원이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아 근데 저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맡은 첫 해에 이제 만 명을 선별 검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가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요. 선별 검사를 없애버려가지고 저희는 김샜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략은 그 인구수 대비 목표 설정을 했고요.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 실적 관리를 했고 자원봉사자하고 치매지원센터 인력을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고 그 특히 이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생 자원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근로장학생들을 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 집행 없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느는 효과들이 있어서 인력의 부족을 이제 그런 식으로 메꿔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이제 오늘도 치매 파트너즈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는 파트너즈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했었고 아까 나온 얘기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봉사 점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걸 해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인식 개선 캠페인도 했었고요. 뭐 지금 다 여러분들 해보신 것들 시민 강좌도 했었고 극복의 날 행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지자율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켰고 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윤정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증도별로 좀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취했었고요. 개인 인지재활, 그 다음에 집단 인지재활, 운동 증진 프로그램, 치매 가족 교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만둔 이후에 이게 자조 모임으로 지금 확대돼서 가족 교실은 단기성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가족 교실을 마친 분들이 자조 모임에 가입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직원 4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악덕 업주였던 겁니다. 이제 막 다그치고 화내고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도록 만들었던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역을 제가 맡으면서 광역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이었습니다. 기획.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 앞에서 예를 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게 기획이었습니다. 직원 4명을 가지고 인지자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실은 실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제 우리가 광역이 다 생겼기 때문에 광역에서 디자인 또 중앙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에서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기만 하면 되는 환경이 이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제가 처음 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 역할도 직접 사업보다는 실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현장을 뒤에서 백업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들이 광역이 가져야 될 본연의 이제 자세라는 생각들을 제가 지역치매센터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저희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만둔 이후에 이제 센터장이 바뀌고 능력 있는 센터장이 오니까 예산도 늘고 좋아지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중요하구나 지역치매센터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1억 2천부터 시작했는데 1억 5천 늘고 그 다음에는 1억 6천으로 늘고 해서 매년 한 23% 35% 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센터장이 일단 바뀌어서 잘하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통합적인 사업을 어쨌든 이뤄낼 수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지자체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적어도 그것들이 잘 굴러가면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지금 치매지원센터 이제 리모델링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 보건소를 했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장마철에 이렇게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인지재활 하다가 에어컨이 꺼지고 막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강할 계획이고요. 아, 계획인 게 아니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 센터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치매 주간보호 센터를 설치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주간보호 시설을 이제 운영하려면 통영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차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2012년부터 시작했지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계속 사업도 늘어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광역치매센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획은 광역에서 조금 더 맞고 지역치매센터는 현장을 좀 더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하는 이런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게 천안시 치매지원센터하고 충남광역치매센터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런 통합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자체의 의지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굳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예산의 통합을 통해서 일단 조그맣게라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조금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그냥 집에서 한번 예산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2억 좀 잡아왔습니다. 그래도 2012년보다는 물가가 좀 상승했으니까 2억을 잡아왔을 때 국비에서 이제 전체 예산 중에 한 20% 해당되는 4천만 원 잡아주시고 국비 잡아주면 이제 제가 이제 충청남도 돌아다녀 보니까 도비는 또 쉽게 잡아주시더라고요. 도의원님들께서. 그럼 도비에서 한 30% 잡아서 6천만 원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비를 잡아야 되는데 시비를 따로 잡아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은 그냥 이제 기존 치매 관련 예산들을 좀 십시일반 모아서 1억을 마련하면 시에서는 시비 없이 그냥 국비만 한 1억 받아가지고 일단은 살림을 꾸릴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해봤을 때 충청남도 전체 이제 16개 시군 군데요. 천안시를 하나로 봤을 때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로 봤을 때 국비 6억이 내려오면 도비 9억이 잡힐 거고 그러면 내년쯤 되면 충청남도에는 15개 치매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제언을 해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역치매관리 특성화 사업 전략이란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대회의실에서 워크샵을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책상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질문지를 스태프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에는 대전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이자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이신 이예영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에는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이자 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이신 이상수 센터장님,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송기민 교수님께서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애영입니다. 이번 세션은 광역 치매관리 특성화 사업에 대한 토론인데 사실은 11개 광역이 작년 말 올 초에 개소를 해서 사업 원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새로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기존 치매 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홍보뿐이 아니고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홍보에 아마 사업에 어떤 뭐랄까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바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 아주 시의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자로는 지금 송기민 선생님과 이상 선생님 계신데 먼저 한양대학교 그 송기민 선생님 말씀 먼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면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주 친하신 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치매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너무나 친하셨는데 사이가 좀 소원해져서 한참 지난 후에 저희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해서 같이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부엌에 있는 칼을 숨겼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또한 그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는 10년 남은 것 같습니다. 10년 내에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너무 잘 아시죠? 55년생부터 네, 712만 명입니다. 또 하나 2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구학적으로 2차라고 보기 어렵지만 68년부터 74년생까지가 960만 명, 합쳐서 1650만 명 인구 35%입니다. 이 인구가
일본은 정기 노인, 후기 노인 나누고 있습니다. 후기 노인 75세로 접어들 때 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되게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내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치매 관리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치매 관리란 치매 예방과 진료, 요양 및 조사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연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 이음센터로 하고 있었고요. 또 정신보건하고 다른 부분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 또 광역과 지역센터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연계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치매하는 분들끼리만의 연계가 아니라 사업간, 기능간, 조직간 이렇게 연계의 폭을 넓혀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굳이 보건복지부에 관련되지 않아도 총체적인 것을 묶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측정은 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살이 흔한 사회는 자살이 드문 사회보다는 확실하게 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은 사회 건강을 나타내는 아주 커다란 지표인데요. 이 말은 디리캠이 얘기했습니다. 디리캠은 자살이 흔한 사회는 자살이 드문 사회보다 덜 건강하다는 말이 오늘따라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우리나라 자살률 너무도 잘 아시죠? 네, 10만 명당 29.1로 OECD 평균 12.5명보다 두 배를 넘을 뿐만 아니라 OECD 9년째 지금 계속 1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살의 주 원인이 또 치매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고요. 치매는 환자 50이지만 고통 50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가족과의 밀접성이 상당히 커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있다면 그 남은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에는 상당히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기 진단은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의학적인 걸 또 뛰어넘는 과학적인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자리가 국가 치매관리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와 계실 것 같지만 홍보 인식 개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벤트성보다는 국가가 이런 사업도 지속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근본적인 과학적인 사업도 같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R&D 비용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스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스턴 마라톤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이걸 반송을 해서 아주 발빠르게 과학적으로 테러 분자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테러 분자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 파동 역학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분자와 원자와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입자에서는 그만의 특이한 파동이 나온답니다. 그 파동을 통해서 잡아내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고 흥분을 하고 두려워할 때는 땀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또는 떨림이라든지 이런 정신 뇌파에서조차도 그걸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답니다. 왜 저희도 그런 걸 좀 연구를 더 해서 치매 환자를 단순히 문답식으로 이렇게 종이로 하는 것을 좀 더 뛰어넘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의학적이고 간호학적이고 요양보호사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좀 융합과학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과학적인 발전도 이루어져서 그럴 때 우리나라가 치매로부터 좀 더 해방되고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작년에 독일의 바인스베르그 치매병원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치매를 진단하냐 했더니 독일에서는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을 현재까지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대신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런 치매에 대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은 환자와 가족의 말을 믿는 애입니다. 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치매 진단이나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 치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야, 네가 진짜 치매야? 치매인지 아니야? 한번 검사해보고 치매면 내가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지원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 가장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나 가족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들어서 치매 조기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딸은 항상 제 출퇴근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데요. 오늘 아빠 일찍 와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매 워크숍이 있어서 좀 늦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얘가 치맥 그러더라고요. 아니 치맥이 아니고 치매인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치매를 우리가 좋아하는 치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민 교수님께서 연계 기반 구축의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 분야의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수 충북 광역치매센터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했었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가족분들이 몇 분 나오셔서 그 대담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 앞에 앉으셨으면서 김규용 센터장은 왜 나를 안 불렀지? 환자는 바로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7개월 됐네. 이제 딱 오늘로 7개월 됐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이음센터나 이런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송파구에 사셨으니까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도 이용 못하고 다만 아들이 의사라는 유리한 점으로 아리셉트만 조금 남들보다 일찍 드셨죠. 그래서 한 9년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도 윤병철 센터장님이 이렇게 발표해 주신 거 사실 저도 미리 줘서 자료 보면서 장명도 참 좋고 이음센터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의 그 경험도 작년에도 들었지만 참 좋은 경험인데 제가 충북을 맡으면서 늘 생각한 것이 하나의 장점은 대상 인구가 적어서 참 좋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시가 겨우 세 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청주시는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언제나 농촌형만 생각합니다. 제일 인구가 적은 증평은 2만 5천에 불과하고 보험금 뭐 3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안에서의 50만의 그 경험을 저도 장점만 취하는데 그러면 보훈이나 증평을 어떻게 해결해서 그 지원센터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언제까지 핑계만 될까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2만 5천, 3만 5천인데다 치매 지원센터를 사실은 놓는다는 것도 경제학자가 있으면 어불성설이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50만은 되고 30만은 돼야지. 그러니까 저도 인정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셔야죠. 그것은.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치매 지원센터를 상근으로 둘 수는 없고 광역 치매센터가 이런 롤을 하려고 만든 것은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명명하기는 이동검진센터라고 해서 작은 군 내에서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날 잡아서 광역치매센터에서 한 4, 5명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해서 검진을 하고 도와주는 걸 한번 이제 보훈해서 실시를 했고 아마 저기 괜찮다면은 다른 시는 필요도 없고 군에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실질적인 걸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사실은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는 저희도 바로 굉장히 위치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늘 걱정되는 것이 홍보부스야 축제 가서 같이 했지만 일과성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해보니까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이 프로그램에 왔을 때 환자는 누가 돌볼 것이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대단히 난감하고 연속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1회 참석한 명단과 마지막 회 참석 명단이 50% 이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은 청주시에서뿐만 아니라 옥천군이나 일반 군 단위로 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괜찮은 디자인만 하는데 막상 실천하다 보면은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느꼈을 건데 제가 이제 공개 석상을 한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음센터도 정말 너무너무 좋고,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CDR 0.5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좀 걱정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뭐 재가에도 해당 안 되고 주야간도 해당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싶은데, 저도 걱정스러운 게 이제 내년에 경기도에서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 수원시는 그렇게 해결하는데 경기도 연천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좋은 아이디어나 경험 생기면은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군이나 읍에서 활동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내년에 도에서 도와줘서 시군 단위로 인지재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아, 또 그래봐야 보건소 옆에 사는 사람들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특별등급 시작했지만 읍면 단위에 환자가 있어도 들어갈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들어가질 않으니까 시간 많이 소비되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뭐 제가 흉보는 건 아니지만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인구수로 대비하면 서울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천안이나 대전이 훨씬 큰 건 사실이지만 늘 소외받는 사람들은 보건사업에서도 영원히 소외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또 토론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광역치매센터가 지역 간 특성이 워낙 이렇게 다르고, 또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점은 서로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함께 수정 보완하고 한다면 치매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데 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렇게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경기도 그 선생님 윤종철 선생님께 그 이음센터의 어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 차이가 커서 예를 들면 군 단위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런 이음센터를 개별적으로 다 설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연계 방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생각은 해봤는데 답은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곳은 일단은 이제 도시가 두 군데고 농촌이 한 군데인데요. 그 농촌 한 군데는 이미 이제 그 치매 환자 전용 주간 보호 센터를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군비로 이제 치매 환자 전용 주간 보호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같은 군이라고 해도 교통이 좀 어려워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또 군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 면을 엮어서 인근 면 몇 개 면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센터를 보건 지소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는 된 거고, 송영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사업비에서 주지는 않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지켜보는 중이고요. 당초에 이 이제 이음센터를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개념적으로 이제 혼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컨셉이 아까 그 천안시에서 했었던 것 같은 이제 치매 환자 전용, 그러니까 등급의 치매 환자 전용 주간보호 센터를 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맨 처음에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이용센터로 바뀐 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이 뭐 서비스가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던지 간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이제 치매 특별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자가 확대 정책을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서 관공서에서 치매 환자 전용 주간 보호 센터를 만들어서 비용을 쓰게 되면 이제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 점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아니죠. 주간보호센터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경도의 치매 환자가 주간보호센터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이 맞느냐, 경도의 치매 환자가 왜 보호를 받아야 되냐,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어디 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이음센터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프로포절은 아니죠. 이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 면 단위에서 또는 군내 읍 단위에서 이음센터와 같은 그런 활동형 센터를 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라리 읍 단위에다가 조그만 사무소를 하나 놓고 제가 파견처럼 면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활동센터를 면 단위에서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리 단위에서 하든지 그렇게 이동형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직 이제 내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이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생각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윤병철 센터장님 의견에 아주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갖출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형도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중앙 입장에서 보면 벌써 만 2년이 지났고 광역도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정말 내년 정도면은 뭐 고위험군한테 제공할 수 있는 통일적인 프로그램 CDR 0.5, CDR 1까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통합 되고 일치돼갖고 물론 농촌하고 도시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자를 직접 보니까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김규용 센터장님은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저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늘 충청북도에서 너무 이빨은 소리를 자주 하는데 아 7월 1일 특별등급 아는 보호자들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가 내가 살고 있는 군에 읍에 뭐 면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무슨 구에 어디 소재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빨리 해결해서 이런 이제 모델도 만들고 그 흔히 말하는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니지만 무슨 패스웨이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양 착착착착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잘못하면 정치인이나 재정기획부에서 돈 갖다 어디다 썼는 그런 소리만 들을 것 같은 기분이 팍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저희가 탐색하는 기간도 지났고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에 또 이음센터라는 좋은 모델 갖고 한번 또 시범한다니까 대단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예. 이름이나 방법은 지역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치매 관리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됐든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이 그런 장소 또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